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직 상실 여부를 가를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8일로 정해졌습니다.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임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임 씨는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.